더 이퀄라이저 3 시작합니다. To decide your fate. 9 seconds. 시칠리아 마피아를 응징하다 아이가 나타나는 바람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로버트 맥콜. 지역 경찰과 의사 엔초의 도움으로 재활에 성공해 이탈리아에서 조용히 살아간다.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며 평화로울 줄 알았던 마을에도 악의 집단인 마피아가 존재했다. 맥콜은 마을 친구가 이탈리아 마피아에게 협박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친구의 가족, 자식들에게까지 총을 겨누는 마피아 집단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맥콜의 무자비한 첫단이 시작된다. 테러의 자금책이자 마약 유통으로 자신의 왕조를 꿈꿔온 카무라 조직의 수장 빈센트. 맥콜이 정착한 마을을 지배한 카무라 조직에 의해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카무라 조직의 첫단을 위해 맥콜이 홀로 조직을 잘근잘근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다. 빈센트의 뒤를 봐주고 있던 경찰서장 빈센트는 동생 마르코가 맥콜에 의해 죽자 그를 찾아내라 협박한다. 마피아는 마을 사람들을 쫓아내려 하고 콜린스는 마약의 유통 경로를 조사하게 된다. 빈센트는 인터폴과 협조하는 콜린스를 폭탄으로 처리하려다 실패한다. 빈센트는 마을 사람을 인질로 잡고 맥콜을 죽이려 하지만 엔초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난다. Your choice. It's always my choice. 맥콜의 신기를 제대로 건드린 빈센트, 무자비한 맥콜의 첫단이 시작된다. 맥콜은 빈센트가 유통한 마약을 치사량까지 먹인 후 마을 한복판에서 죽게 한다.
In a coordinated effort, the CIA seized enough synthetic amphetamine, more than the population of Naples. Saint Quaranta, alleged head of the, from an apparent overdose on the very drug he sold on the streets. Saved my life. Someone left this for you at the front desk. 오랜 친구 수잔을 위해 쿨린스를 도운 맥콜. 그가 마을 알타몬테의 주민이 되어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